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논란과 관련해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본격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전히 특검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이번 수사를 두고 검찰과 대통령실 사이 긴장 관계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정치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죠. 이채림 기자, 김 여사 관련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난주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뒤 검찰은 전담수사팀에 특수통검사 3명을 투입하며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해당 팀은 연휴 기간에도 계속 출근해 고발인 조사를 준비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이 의혹을 첫 보도한 온라인 매체 서울의 소리 대표를 조사한 뒤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여부도 결정할 방침입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한 방송에서 대통령실과 검찰 내부 긴장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거 아니냐며 여사 세력에 대한 불만이 검찰에서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 야권은 검찰의 수사 움직임이 여사 특검을 피해보려는 꼼수라고 비판해왔는데 이를 대통령실과 검찰의 긴장 관계 형성으로 새롭게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겁니다. 검찰은 김 여사 특검을 피하려는 꼼수, 수사만 하는 척만 하다가 불기소할 거라는 야권의 비판에 총선으로 지체됐던 사건들을 원칙대로 수사하는 거라고 맞받아왔습니다. 여당은 수사를 마친 뒤 특검으로 가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민주당이 정치적 의도로 특검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물러납니다. 누구의 눈치를 보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뭐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총선 이후에도 제 역할을 다할 겁니다.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사라지게 되신 겁니까? 심판론으로 맞불을 놓는 것이 참 그건 사실은 좀 피했어야 되는 전략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보수에 돌아가지고 뭐 우리가 용병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러지만 연탄하고 쉘까 찍고 이런 건 다 이야기 안 하기로 했어요. 몇 장이나 했어요. 총선 참패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한동훈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에 도전할지를 놓고 연일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논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도 후폭풍이 계속되는데 패널 네 분 모시고 정치권 쟁점들 자세히 짚겠습니다. 송구권 정치평론가, 윤기찬 변호사,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장윤미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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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제 바로 보시죠. 네, 오늘은 국민의힘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후보자 등록이 마감된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 상황 볼 텐데 송석준, 이종배, 추경호 의원 3파전이 확정됐고 유력 후보로 거론이 됐던 친윤 이철규 의원이 결국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출마자보다 비출마자의 관심이 더 쏠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이 예. 찐명 이렇게 불리자. 그렇죠. 죄송합니다. 찐윤. 찐윤으로 예. 불려서 이게 용산의 뜻이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예, 예. 결과적으로는 이철규 의원이 거기에 부담이 됐죠. 오히려. 용산으로까지 이제 불똥이 튀니까 본인은 지금 억울하다는 입장이에요. 내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예. 워낙 출마자들이 없으니까 그럼 나라도 해보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총선 패배 책임론이 막 불거지면서 용산까지 불똥이 튀니까 이제 그만뒀어요. 그 불출마를 했고 그 대신 범친윤, 범친윤 세 사람이 지금 한 겁니다. 네. 뭐 이종배 그 의원이나 아니면 이 송석준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민들레 모임 과거에 민들레 예. 모임 장재원 의원이 했던 거기인데 참여를 했던 사람이고 예, 예. 추경호 의원도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경제부총리를 했기 때문에 친윤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세 사람이 지역이 상당히 이렇게 광범위하게 펼쳐졌습니다. 송석준 의원은 이천이니까 수도권이죠. 네. 이종배 의원은 충주니까 충청권. 그다음에 추경호 의원은 대구 달성이니까 TK 예. 이렇게 펼쳐졌어요. 네. 그것이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지금 당 안에서 영남 배제론이 나왔고 또 수도권 그 정당론 이런 게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건가인데 영남 배제론이라고 하지만은 지금 수도 그러니까 지역구 당선자 90명 중에서 예.
59명이 영남입니다. 아. 3분의 2가 영남이에요. 예. 그리고 친윤 배제한다고 하지만 친윤도 그 3분의 2 이상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원내대표 경선에 영향을 미칠까인가 하나 하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금 원내대표의 카운터 파트너가 민주당의 박찬대 그 원내대표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강성입니다. 투톱이. 예.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한다는 거고 그 이재명 박찬대 이 투톱에 어떤 그 라인업을 할 것인가 예. 이 차원에서 아마 이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이 경선을 하죠. 당신들이 경선을 하는데 과연 누가 여기에 대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예. 저는 그게 핵심 그 키워드가 될 거로 알겠습니다. 어제 또 SNS를 보면 이철규 의원은 원래부터 출마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비윤계와 또 일부 친윤계 의원들이 좀 압박을 가했던 것 이게 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어요. 네, 그 국민의힘에서 대표적인 친윤으로 이렇게 거론되었던 분들 그리고 자치단체장들도 친윤이 나서서는 안 된다라고 비토를 놓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철규 의원이 출마하기 매우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저 민주당이 봤을 때는 그래도 국민의힘 총선 참패 이후 좀 변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희망을 봤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이제 원내대표가 되실 분들이 세 분인데 공교롭게도 이분이 행시 출신이 다 전문직 공무원 출신입니다. 네. 제가 한 분의 인터뷰를 좀 들었는데요. 네.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고시 출신의 공무원들이 사실 좋게 말하면 유연하지만 사실 또 안 좋게 말하면 자기 개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런 고민에 빠질 겁니다. 예. 강성으로 분류되고 있는 민주당과 어떻게 원구성을 할 것인지 또 대통령과의 어떻게 수평적인 어떤 관계 이룰 것인지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 과연 이렇게 유연한 태도로 이 원내대표라는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까라는 예.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특정 고시 출신이라고 해서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이고 원내대표 경선이 주목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이 곧 이어질 당권 경쟁 구도와도 연결되기 때문일 겁니다. 이철규 의원이 사실상 총선 책임론에 밀려 빠진 부분 그리고 지금의 원내대표 경선 상황이 앞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할 여부와도 어떻게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겁니까? 출마 명분과 관련된 부분도 없잖아 있죠. 예. 지금 이철규 의원이 친윤 때문에 빠진 것 같지는 않고 일단 예. 명분 삼은 것은 총선의 패배 책임자라는 명분이었거든요. 그렇다면 한동훈 전 위원장의 경우에도 총선의 패배 책임자 아니냐라는 이런 시각을 갖고 아마 비토론이 나올 것 같고 네. 이것은 이제 당대표 그 어떤 자격과 관련된 문제겠죠.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어쨌든 차기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여당 입장이기 때문에 여당 내에서 108석을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막을 수 있는 것은 8표를 사수한 이후에 재결권을 막거나 예. 또는 탄핵을 막거나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방어에만 치중해야 되거든요. 네. 여기서 만약에 이탈표가 생기게 되면 사실은 통치체제가 무너지는 꼴이 되기 때문에 물론 사안별로 다른 판단을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이제 전반적으로만 그런 구도라는 거죠. 황금무란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당의 원내대표는 그런 걸 막아야 되는 거고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거기에 뿐이 권한이 없는 겁니다. 대통령은 거부권을 또 사수해야 되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크게 보면은 패스트트랙을 통한 법률안 의결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 이런 황금분화를 어떻게 잘 지켜서 국민의힘이 성과를 내느냐. 이제 이런 것과 관련된 원내대표 역할론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그렇죠. 당대표로도 다릅니다. 당대표는 사실 국민의힘을 살려내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미래에 관련된 행보를 국민의힘 당대표를 해야 되는 것이고 예. 원내대표는 현재를 사수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역할 분담론에 대해서 본인들이 어느 정도 뭐 인적 친분관계, 비전 여러 가지 다 동원해서 어떤 국민적 그 당원이나 국민한테 호소할 수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분이 케미가 그런 식에 잘 맞아야 되는 거죠. 예. 케미가 맞는다는 것이 두 분이 비슷한 성향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고 미래를 하나는 담보해야 되고 하나는 현재를 지켜야 되는 예. 이런 케미를 잘 맞는 선택을 국민의힘 의원들과 당원들과 국민들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단 포스트 한동훈을 뽑는 차기 전당대회에 한 전 위원장이 등판한다는 것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이례적일 수는 예. 있습니다. 그런데 한 전 위원장의 등판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이 부분은 국민의힘의 리더십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총선에서 대패한 이후에 누구 하나 주도권 쥐고 당의 어떤 쇄신 이런 부분에 대한 움직임이 가셔야 돼서 보이지 않나요? 원내대표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 대통령실 눈치 보느라고 내가 혹시 들러리 서게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해서 출사표들을 던지는 걸 다 좀 저어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국민의힘에 이런 리더십이 없다는 거는 반사적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의 빈자리를 더 크게 부각시키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한 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할 텐데요. 예. 지금 어떤 상황으로 본인이 인식하고 있을 것인가? 만약에 차기에 뭐 정치적인 모멘텀을 모색한다라고 하면 2년 뒤에 보궐선거
거 등이 있을 텐데 그때 또 어떤 변수가 치러질지 모릅니다. 아, 그리고 지금은 당원 100%, 뭐 물론 일반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좀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이 룰 자체가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불리하다고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전망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 기회를 그냥 놓치고 갈 것인가? 예. 저는 그 선택도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의 기회를 놓치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고 이 차기 당권 경쟁 구도에서 한 전 위원장의 거취와 함께 또 주요 변수로 꼽히는 게 집단 지도체제 도입 가능성입니다. 먼저 국민의힘 내에서 나오는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집단 지도체제로 전환하면 거의 당대표의 준하는 소위 고출력 스피커들이 여러 개가 확보되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또 다양한 목소리가 우리 안에서도 건강하게 논의가 되어진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무게감 있는 분들이 집단적으로 당을 이끌게 되면은 어떤 누구도 당을 좌지우지 못하게 오는 상황이 되거든요. 수평적인 당정 관계, 또 대표성, 또 통합 이런 측면에서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집단 지도 체제. 이게 지금 나경원, 유승민, 안철수 의원 등 현재 유력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인물들. 이분들이 한 지도부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까? 어떻게 지금 지도 체제를 거예요? 바꾸면 그렇죠. 예. 지금은 단일성 집단 체제라고 집단 지도 체제라고 하거든요, 지금은. 예. 뭐냐면 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뽑아요. 예. 그것에 대표가 막강한 권한을 갖습니다. 그런데 집단 지도 체제 지금 이혜원 전 의원이 이야기하는 예. 것은 같이 뽑아요. 같이 해서 1등이 대표가 되고 2, 3등, 4등 이렇게 최고위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2, 3, 4등 최고위원이 상당히 그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져요. 예. 같이 경선을 해서 1등하고 2등하고 차이도 얼마 안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과거에 그 김무성 대표 체제 때 그때 그 여러 가지 그때 김태호 의원도 있었고 예. 이래서 서청원 의원도 있었고 최고위원으로. 그래서 그때 마찰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서로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있고 오프닝 기자들이 있을 때 막 하는 바람에 봉숭아 학당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권한을 나눠갔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기 목소리를 예. 막 내는 거죠. 조금 전에 이혜원 전 의원이 고출력 스피커가 등장하면 좋다고 했는데 저 지금 보이는 세 사람이 만약에 최고위원회에 같이 있다. 고출력 예. 스피커는 스피커인데 전부 다른 목소리를 낼 거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굉장히 캐릭터가 강하잖아요. 예. 유승민 전 의원이나 전부 안철수 의원도 마찬가지고 나경원 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당 지도부에서 진짜 봉숭아 학당을 넘어서 상당히 저는 잡음이 많이 나올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이게 지금 앞으로 22대 국회가 상당히 이 비상시국이거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그 투톱에다가 또 지금 법사위원장도 다 가져간다고 하죠. 국회의장도 중립시킬 필요 없다고 하죠. 예. 그러면 이게 막강한 야당의 화력이 한테 모아서 한 목소리로 나가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집단 지도 체제를 도입해서 유승민 들어오고 뭐 안철수 들어오고 다 들어와서 파열음을 내면은 고출력 스피커는 맞는데 그게 한 목소리를 아니고 여러 갈래 목소리를 내면은 저는 상당히 그 대적하기에 불리하지 않느냐. 지금 비윤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비윤에서 어차피 당권을 잡지 못하니까 우리가 목설 지분을 갖고 들어가겠다는 이야기에서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저것은 만약에 전당대회 룰이 저렇게 바뀌면은 예. 저는 상당히 좀 그 심각한 후유증이 있을 걸로 봅니다. 우려되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의견이시고요. 예. 이런 가운데 최근 들어서 여권 내 잠룡들은 앞다퉈서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해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차기 대권을 둘러싸고 견제가 시작됐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는데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뭐 폄하냐 비판이냐 네. 자기가 뭐 하려고 그런다 뭐 이런 식의 말씀들을 하는 걸 들었는데 글쎄요. 그러고 싶은 생각 조금도 없고요. 결정적으로 패착이 대통령께 직언을 하는 당이 아니었다. 속된 표현으로 눈치 보는 당이었다. 이제 이런 그 각인된 인상이 이번 총선에서 상당히 마이너스 요소가 됐던 건 뭐 사실이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45년 구형하고 24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게 만든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보수에 돌아가지고 뭐 우리가 용병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러지만 네. 그걸 배신이라는 게 이게 무슨 왕조시대도 아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일체 말 안 하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반기를 강하게 들었던 부분. 반기를 뭘 강하게 들어. 반기를 강하게 들을 수 있는 배짱이나 있어요. 그거는 언론이 만들어주는 거지. 자, 들으신 것처럼 이 홍준표 대구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에 이어서 이 며칠 전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한 전 위원장 비판에 가세를 한 건데
이 한 전 위원장의 총선 전략이 잘못됐다 이런 해석 분석까지 나눴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메시지를 잘못 내긴 했죠. 예. 그 잘못 낸 이유는 무엇이냐면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를 못 시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차별화를 하는 듯하다. 유난 갈등이 생겨서 또 주변에서 걱정이 커지니까 안 되겠다 해서 2조 심판론으로 순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전 비대위원장의 메시지가 잘못된 것도 분명히 있지만 이게 선거 끝나고 나서 여론조사 보니까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당원에 대한 지지가 높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또 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또 한편으로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거 참패에 책임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더 큰 책임은 대통령과 어떤 여당의 구성원들에게 있지 그 모든 것을 한동훈에게 밀어붙이기에는 조금 어색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다른 대권 주자들로서는 한 전 비대위원장을 견제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주장이 100%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전 위원장은 최근 당 사무처 당직자들과 만찬 회동을 하는 등 여러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확대 해석은 좀 경계를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보면 일각에선 본격적인 활동 재개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와요. 아직은 결심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당직자 중에 사무처 당직자이기 때문에 예. 본인은 이제 이전부터 얘기했듯이 이제 위로 오히려 본인이 위로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위로하려는 자리로 보이고 사무처 당직자들과 본인의 뭐 대권 행보를 하든 아니면 당권 행보를 하든 크게 서로 간에 뭐 어울릴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거거든요. 네. 역할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만 한동훈 장관의 이제 언론 빈도가 슬슬 나오게 된 배경은 지금 전당대회 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또 갑론을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당대회 룰과 관련된 갑론을박의 배경에는 한동훈 장관이 있는 거죠. 예. 만약에 당원 100%로 하게 되면 가장 유리한 게 한동훈 장관이고 당원 100% 룰을 뭐 국민 쪽으로 분배하자라고 하는 것은 한동훈 장관을 견제하기 위한 정치 세력의 일종이죠. 그렇다면 어쨌든 그런 당권 잠재적 당권 주자들 입장에서 보면 한동훈 장관이 가장 견제해야 될 대상인 거고. 예. 근데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지금 만약에 나와가지고 당권을 쥐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그 반대편에서는 본인이 지어질 수 있는 여지가 없잖아 있는 것이죠. 집단 지도 체제가 나오게 되면 여러 가지 감독 을박 과정에서 본인이 기존에 해왔던 여러 가지 정치 행보에 대해서 지어질 것이고 네. 단일 집단 단일 체제로 온다 하더라도 이것은 대통령과 해당 당대표 간의 직접적인 소통이기 때문에 본인 또한 배제될 것이고 예.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 그러면 1년 6개월에 당대표가 대권 행보를 위해서는 당권을 내려놔야 되는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나올 정치적 공간은 또는 정치적 이득은 분명히 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가 있는 쪽으로 서서히 움직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 공간을 계속 활용하려 할 것이다 이런 관측인데 지금 건강은 일단 어느 정도 회복된 걸로 보입니다. 이 윤 대통령의 식사 제안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일단 힘들다 이런 입장을 보인 바가 있는데 그러면은 조만간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 간에 식사가 있을 수도 있어 보이는지 아니면 반대로 갈등이 더 격화되는 모습이 나타날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일정 잡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을 거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본인의 어떤 공개되는 일정으로 정치적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를테면 이런 방식입니다. 4월 19일 날 대통령으로부터 오찬을 함께하자라는 제안을 받고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했어요. 나중에 추후 보도된 부분을 보면 3일 전에는 비대위원들과 저녁 식사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3일 만에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다라고 보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렇다면 대통령과의 어떤 자리를 갖는 것, 그리고 그 부분이 알려지는 것을 정치적으로 꺼리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언제든 만날 수 있다라고 했지만 지금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두 사람이 전화 한 통 하지 않았다는 게 정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본인을 도와줬던 사무처 식구들은 챙겨주고 정치적 기지개를 켰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내고 있고 저는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패배에 대해서 많은 복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과정 중에 그 책임이 물론 본인한테도 성찰할 부분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윤 대통령의 어떤 실정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을 거라고 봅니다. 그 가까운 분들의 인터뷰 내용을 보더라도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정치적으로 다시 등판한다면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선택지를 선택할 것이지 그 그림자에 갇히는 선택을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윤 대통령은 오는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취임 100일 회견 후에 이게 두 번째인데요. 불통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
그럼 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을까요? 상당히 늦었죠. 아. 국민 앞에 서는 건데 사실상 언론을 통해서 국민 앞에 서는 겁니다. 예. 상당히 늦었는데 저는 이번 기자회견이 기왕에 하기로 했으면 완전히 반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봐요. 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패배와 관련된 책임론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또 대놓고 이야기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 문제는 이런 예. 문제들.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건드러기를 꺼려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네. 그때 뭐 그 언론사 담화에서 언론사와 대담에서도 그런 문제 그냥 넘어갔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기회를 잡은 겁니다. 본인이 이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소개를 하면서 언론에 대답을 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기자회견 할 때 저는 꼭 해야 될 것이 사전 각본 없이 해야 된다고 봐요. 저도 이 청와대 출입할 때 몇 차례 이렇게 그 대통령과 기자회견 할 때 예. 이렇게 질문을 해봤는데 항상 어떤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전 각본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 순서와 네, 내용에 순서와 내용에서 있어서 겹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은 이번에는 정말 좀 겹치더라도 예. 모든 걸 이제 모두 발언해서부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것을 더 이상 뭐 뒤로 해서 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모두 발언해서도 다 이야기를 하고 총선 과정에서 나왔던 것들 다 알지 않습니까 뭔지 다 이야기를 하고 기자들 질문에 어떤 여과 없이 예. 완전히 자유롭게. 자유롭게 토론 시간을 제한을 두지 않고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드려온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극복하기 저는 예. 힘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국민과 소통한다고 생각을 하고 기자회견에 임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각본 없는 기자회견, 끝장 기자회견이 되어야 한다 뭐 이런 말씀인데 그러면은 지금 뭐 여러 사안들이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이 있겠고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논란도 있겠고 이와 맞물려서 특검법도 이야기가 있겠고 어느 정도나 윤 대통령이 이야기할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최소한으로 과거에 KBS에서 그 대담을 했던 형식은 예. 돼서는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또 최근에 있었던 영수회담에 있어서 이 답답한 성과물이 없는 그야말로 빈손회담도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미 이제 기자회견을 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많이 주목을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또 국민의 기대와 달리 특검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설명을 하신다고 하면 예. 그야말로 변한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불통이란 말을 하기 전에 앞에 고집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고집 불통인데 사실 불통보다는 이 고집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대통령께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 허심탄회하게 대답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선제적으로 어떤 특검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겠다라든지 어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어떤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예. 조금 허심탄회하게 국민들이 정말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말씀을 하셔야지 그래야지 대통령께 도움이 되는 기자회견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는 9일 기자회견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이때 이제 쟁점이 될 만한 내용들 지금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이원석 검찰총장이 명품 수수 논란과 관련해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신속 수사를 지시해 관심이 일단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고발장을 접수한 지 5개월 만에 본격 수사에 나선 상황인데 뭐 계속 이슈가 집중되고 있어요. 좀 늦었죠. 예. 근데 물론 늦은 이유는 있을 겁니다. 이제 선거가 있기 때문에 네. 선거에 어쨌든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아마 수사를 늦춘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수사를 늦추다 보니까 여당이잖아요. 여당이고 대통령 배우자이기 때문에 마치 뭐 수사를 안 하려는 거 아니냐. 뭐 수사를 뭉개는 거 아니냐 속된 말로 이런 식의 이제 해관의 의혹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은 아시다시피 사실은 이제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하고 간결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구속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따져보면 구속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들이 많단 말이죠. 더군다나 그 거기에 녹음을 했던 당사자가 뭐 청탁 이런 건 없었다라고 본인 스스로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말에 의한 사실관계 구성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촬영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촬영된 내용 중에는 우리가 볼 때 거기에 뭐 백에 건네지고 이런 건 있었지만 말 그다음 말과 장면 이런 것만 보면 청탁금지법 대상은 아니거든요. 예. 처벌 조항이 대통령의 배우자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구속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고발인 조사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녹음에 대해서 이게 편집된 건지 확인해 보면 그다음에 가격 한번 알아보고 그럼 이게 해당 법령 위반인지 여부는 금방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끝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피의자의 신분상의 지위 때문에 늦어지는 게 아니냐. 예. 이것은 역차별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뭐 본인의 혜택을 받는 부분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검찰총장의 이 배경은 왜 이렇게 여태까지 안 했는지라는 질책으로 들리고요. 그렇다면 빠른 시일 내에 아마 수사가 종결되지 않을까. 예. 저는 뭐 한 달을 넘기면
이 수사를 끄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고려가 없으면 한 달 내에 마무리되는 것이거든요. 판단은 본인이 법률과 증거에서 한다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법리와 증거에서 한다는 부분은 검찰총장이나 수사팀이 볼 때 법리와 증거만을 고려한다 그러면 사실은 이건 처벌되기 어려운 사안이거든요. 예. 금방 끝날 거다. 그렇죠. 정치적인 예. 여러 가지 함에도 불구하고 빨리 끝내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합니다. 네, 이런데도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 지시 배경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네. 사실 좀 해석들이 다르게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좀 속내가 뭐냐 이런 목소리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약간 묵히다가 이게 뭐지? 이런 반응이 여야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권에서는 뭐 이른바 이런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윗선 항명 수사로 정치인으로 발돋움한 부분이 분명히 있죠. 대선 주자가 됐고요. 그 전철을 따르는 거 아니냐. 사실상 정치적 행보 아니냐라는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는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 다음 국회 때 속도를 내려고 하니까 그걸 사실상 무마하려고 그 전제로 수사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어떤 흐름을 보면 검찰이 예전만 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인사를 내니 마니 이런 하마평이 있기도 했고요. 좀 껄끄러운 그런 긴장관계 속에서 그렇다면 검찰총장은 검찰의 수장입니다. 이 부분 지금 검찰이 국민들 지지받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심에 김건희 여사가 놓여 있습니다. 왜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으로 집권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못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사실 지원을 해주는 게 검찰은 아닌지 국민들이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죠. 예. 이런 가운데 조국 혁신당은 공소청으로 만들겠다. 수사권을 없애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차기 어떤 국회 입법 상황에 따라서는 검찰의 입지가 상당히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검찰 수장으로서는 이 수사를 안 할 도리가 없어 보이고 지금 대통령 눈치를 볼 계제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자 관련해서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오늘 라디오에서 이 검찰과 용산의 갈등설을 주장하기도 했는데 오늘 목소리도 듣고 오겠습니다. 검찰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기대도 일부는 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긴장관계가 좀 형성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검찰하고 용산 간에? 네. 특히 예. 이제 김건희 세력에 대한 불만이 검찰에서 있을 수 있다. 한동훈을 중심으로 한 이원석, 송경호. 여기가 이제 김건희 수사를 하면서 대과 시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또 이제 대통령실이 민정수석실을 부활하는데 이거는 가족들과 친인척의 비리 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대통령이 검찰 인사를 직접 챙기겠다고 하는 의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뭐 이 부분은 이제 확인되는 부분은 아닌데 이거 한편으로는 또 뒷북 아닌가. 자 일단 박찬대 원내대표의 추론입니다. 김건희 여사 세력에 대한 불만이 검찰에서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한동훈 전 위원장을 중심으로 이원석 검찰총장 그리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간의 어떤 새 과시 성격도 있어 보인다라는 박찬대 원내대표의 추론에 대한 입장 좀 들어볼게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추론이 가능합니다. 예, 둘 다 가능하다. 네, 둘 다 가능한다. 뭐냐면은 지금 그 이원석 검찰총장은 임기가 다 됐다는데 일단 차관을 해야 돼요. 예. 임기가 9일까지인데 그렇습니다. 사실상 7월부터는 후임 검찰총장 인선이 시작이 되고 청문회도 막 하거든요. 그러면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남은 기간은 두 달이에요. 네. 5월, 6월 사이에 뭔가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뭘 마무리 짓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아니면 둘 다일 수도 있는데 하나는 조국 혁신당 대표가 얼마 전에 라디오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본인에게 검찰 내부의 정보를 많이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다. 예. 서울대 뭐 그 제자들도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일선 검찰 조직에서 평검사들은 김건희 여사 수사를 왜 안 하느냐고 불만이 많다. 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가서 한동훈, 윤석열도 수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런 말이 적합한지 이 부분은 논례를 치고 조국 대표의 네, 주장이란 전자에 그렇죠. 예. 그래서 검찰 안에 김건희 여사 수사를 해야 된다는 부글부글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듣는 다른 한편으로는 예. 일선 검사들이 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사법 처리를 빨리 안 하느냐. 그때 그 영장 청구 한번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예. 아, 그렇죠. 기각이 됐죠. 예. 그리고 대북 송금 이거 따로 빼서 가지고 있는데 아직 기소도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럼 이거를 왜 빨리 영장 재청구를 안 하느냐. 이게 또 부글부글 끓는다는 검사들의 그 반응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느 것을 이원석 검찰총장이 퇴임하기 전에 두 달 남았는데 정리를 하고 나가려고 하느냐. 예. 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쪽일 수도 있고 한쪽이라면 만약에 앞쪽이라면은 지금 박찬대 그 원내대표가 한 이야기가 그렇게 맞을 수가 있어요. 맞을 수도 있다. 네, 용산과의 갈등이니까. 예. 용산과의 갈등이 이제 부추기는 건데 그게 아니고
이 지금 검찰이 모든 것에 어떤 진영 논리에 휘말리지 않고 정치적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수사를 한다는 것을 마지막까지 한다고 하면은 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수사도 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사법 처리도 더 강화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양쪽이 다일 수도 있어요. 예, 저는 저 양쪽 다에 가깝다고 봅니다. 예. 네, 또 여권 일각에선 이원석 검찰총장의 독자 행보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데요. 이원석 총장의 지난 발언들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중대한 부패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공격하는 이러한 일은 당장 그만둬야 합니다. 네,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그 진술이 100% 진실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앞서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관여 사실을 진술한 바로 그 진술도 100% 진실인 것인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자, 이게 지난달 발언입니다. 작심 발언이었어요. 민주당을 향한 발언이었고 이때 당시 이원석 총장에 대한 이 이야기를 놓고 여러 해석이 분분했는데 이때의 목소리 그리고 지금의 수사 지시 연결이 된다는 시각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이원석 총장이 예. 과거에 지금 민주당과 관련해서 저 발언을 했던 거에 대해서는 예.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그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100억이 넘는 돈을 얼굴을 한 번도 안 본 예. 사람한테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 술자리 의혹이 만약에 거짓이라면 가장 정치적인 타격을 받고 법정에서 불리해지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없는 것을 정치 공작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한 해석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있는 어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 사건 저는 이원석 총장이 사실 두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해결하기에는 이미 늦었다. 그렇게 또 이번에 그 원칙대로 수사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다면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된 사건은 고발이 된 지 4년이나 지났는데 왜 그 원칙은 어떤 원칙인 건지 궁금하고요. 그래서 결론은 저희 민주당이 예. 물론 박찬대 의원께서는 뭐 나름대로의 어떤 해석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에서 가장 어떤 정치적이라든가 현실적으로 타격감이 예. 낮은 어떤 소재부터 빨리빨리 털고 그걸 빌미로 해서 어떤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쌓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정수석실 부활도 초읽기에 들어갔는데 일각에서는 이원석 총장의 이런 움직임을 놓고 이 검경 장악력을 높이려 하는 의도 아니냐 이런 해석도 일각에서 나오는데 이 해석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은 사실은 이제 독립적인 수사기구인 검찰의 수장이기 때문에 예. 독자적인 행보를 보이는 게 맞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저게 갑자기 이제 수사 지휘의 일종이라고 보여지는데 주례 업무 보고 그 자리에서 지시를 했던 것 같아요. 도이치모터스 말씀하셨지만 도이치모터스도 사실은 2020년부터 수사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4년 중에 절반 정도는 이제 민주당 정부 시절에 있었던 일이에요. 거기에 무혐의 의견으로 몇 번 올렸는데 그 당시에 중앙지검장 현재 당선자가 됐죠. 예. 그분이 계속 보류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를 사실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오해를 살까 염려해가지고 이걸 처분을 늦춘 것 자체가 잘못된 걸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소도 못했죠. 그다음에 공소장에 이미 다른 피고인들이 처벌받고 있는 공소장에 한 줄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는 이게 2010년하고 2011년도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실제는 포괄일자가 되지 않는 한 이게 공소시효도 지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보고 항소심 판결까지 보고 하자는 게 검찰 입장인 것 같은데 저는 너무 늦은 거죠. 만약 일반 국민이었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따라서 이것까지 같이 해가지고 이번에 처분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처분에 대한 책임이 검찰이 지면 되는 거죠. 예. 국민의 여론을 떠나서 검찰의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처분을 하고 그에 대한 비판은 본인들이 수사를 제대로 했으면 지는 게 맞는 것이고요. 이걸 늦추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특검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따라서 저는 이번까지의 책임은 검찰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에 대한 본인들이 정확한 행위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뭐 대통령실에서 검찰을 장악한다 이런 시대는 지났던 것이고 이걸 저희가 봤잖아요. 예. 지난 정부에서 윤석열 총장이 수사를 하면서 봤고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이 또 수사를 하면서 봤고 그다음에 현 정부 지난 정부에서 조국 전 장관 등 처벌되는 걸 통해서 봤기 때문에 이것들을 본 검찰 평검사 입장에서 보면 아 내가 여기 관여 동조하게 되면 나도 처벌받는구나 이런 문화가 형성됐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실 정치권에서 어떤 압력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서로
여기에 압력에 굴복하는 검사는 거의 없을 것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은 검찰이 김 여사를 직접 소환할지 이 여부인데요. 김건희 여사는 142일째 공개석상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고 현재까지 잠행 중입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포토라인에 서는지 여부 네. 이것도 집중이 쏠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소환은 불가피할 것 같아요. 방문조사나 아니면 뭐 서면조사로 가름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현직 영부인을 두 번, 세 번 소환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 속도를 내겠다라고 하지만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도 단 한 번도 소환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합쳐서 한 번 정도 부르는 게 아마 맞을 거란 생각이 들고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당시에 공보 준칙을 새로 세운 게 있습니다. 티타임 같은 거 폐지하고 그리고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은 아주 예외적으로만 허용한 것인데 티타임은 다시 부활시켰지만 포토라인에 이제 피해자를 제대로 세우지 않는 것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신주기용 어떤 공개 소환은 아니더라도 비공개라도 어쨌든 소환은 이루어져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실제 소환할지 그리고 어떤 형태를 띌지도 계속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압승의 절대 다수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최상병 특검법에 이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주장한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한 특검도 추진하겠다는 태세입니다. 관련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특검할 겁니다. 특검. 특검 준비해서 22대 개원하자마자 바로 발의를 할 겁니다. 그 전에 저희가 다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화영 부지사 술판 관련해서도 특검에 좀 추진이 되는 건지. 당연히 그 내용이 들어가죠. 진술 조작 회유를 위해서 노력했던 검찰의 모든 일련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자진 소환과 초소 없는 면담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김성태 회장에 대한 봐주기 수사, 봐주기 기소는 어떻게 이루어졌던 것인지 야당 대표를 상대로 한 악의적인 피의사실 공표 그 부분은 누가 관여했던 것인지 그게 특검 대상에 당연히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자, 저희가 앞서 들었던 이원석 총장의 이례적인 반박 이 이후에 민주당은 술판 회유 의혹을 정치 검찰의 사건 조작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이 역시 특검에 나서겠다는 입장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는 그 팩트 확인은 거의 다 돼가는 상황 아닙니까? 실제로는. 그 예를 들어서 뭐 개호를 했던 교도관들 38명은 법무부 소속이에요. 법무부 소속 그 교도관들이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출정 일찍까지 다 냈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자료도 냈는데 이걸 다시 이제 특검으로 가져가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좀 시간 끌기용일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이게 선고가 이화영 그 전 평화부지사 선고가 6월 7일 날 나옵니다. 6월 7일 날 1심 선고가 나오면은 거기서 대북 송금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이 다시 판결문에 확정이 되면은 그것은 바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나 아니면은 구속영장이 아니더라도 추가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 상황이 되니까 그때까지는 이것을 가지고 진실 공방을 하면서 시간을 좀 끌기 위해서 이것을 특검을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 특검을 저는 정말 이게 22대 국회에서 제가 조금 전에 세어보니까는 한 10개 정도 특검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최수병 최상병 특검부터 해가지고 뭐 많습니다. 뭐 양평 고속도로도 한다, 조국 수사도 한다, 부산 넥소포 유치 실패도 한다. 한 10개 정도 특검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진실 규명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은 오히려 이게 좀 여러 가지 사건을 물타기 하면서 이 탄핵 정국으로 가기 위한 그 자랑을 까는 것인가? 그 정도 의심이 들 정도로 특검하고 있는데 이 특검도 그 안에 하나에 들어갔다. 그 정도로 저는 봅니다. 반박 잠깐 드릴게요. 저는 뭐 민주당에서 특검에 대해서 자주 어떤 얘기를 꺼내는 것은 사실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최상병 관련된 특검도 이 무게감이 낮아지고 국민들의 피로감도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상병 특검을 먼저 실시를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성과물이 나오면 그 성과물을 바탕으로 국민의 공감을 얻어서 또 다음 특검으로 넘어가야지 이것을 뭐 조국이라든지 지금 뭐 이화영 관련된 술자리 의혹을 특검으로 한다 이것은 충분히 뭐 검사들의 문제가 있으면 공수처에서도 다룰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또 민주당 전체의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검에 대해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재판 중인 야권 인사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 자체도 이 특검 수사 대상에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미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최종 심판 앞둔 이 조국 사태, 이것도 좀 고려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거 말씀하신 대로 특검이 너무 많아요. 예. 특검이 사실은 특별한 검사, 특별 검사거든요. 그렇죠. 민주당이 임명한 그냥 검사의 한시적인 수사기구를 설치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가 못 믿겠어서 만든 게 공수처인데 지금 공수처 수사가 못 믿겠다라는 징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별감사 자꾸만 추진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이미 재판까지 마무리됐다는 것은 재판 과정에서 수사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 증거입니다. 이 증거를 갖고 따져서 재판에서 유죄 확정을 하는 건데 수사 과정에 나타난 증거에 대해서 재판관이 다 평가를 해요. 예를 들면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여사의 경우에는 그 하드디스크 이게 증거물로 유효하냐 아니냐 갖고 상당히 따졌잖아요. 그렇죠. 이게 언론에만 공표돼서 그렇지 사실은 여러 가지 증거, 진술 등에 대해서 그런 과정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 확보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또 수사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 뭐 재심을 청구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또는 정치적 복권을 노리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자 특검을 하자는 것 중에 우리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것들 이태원 참사 말고 최상병 말고 뭐 또 뭐 있습니까? 전부 다 정치인들. 본인들의 뭐 재심을 청구하거나 본인들의 기소를 막거나 재판을 방해하거나 아니 전부 다 이런 특검들이에요. 예. 그럼 특별검사를 이 국민들이 내가 입법권을 유임해 준 것이 당신네들 방탄을 위해서 당신네들 이권을 위해서 특검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10개 넘는 특검을 추진하겠다. 저는 글쎄요. 이거 국민적 역풍을 불 것이고 민주당을 떠나서 국회가 할 일은 아니에요. 이거 예. 다 검찰이 하거나 법원이 하거나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헌법에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걸 다 부정하죠? 저는 이번에 민주당을 떠나서 정치권에 자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실제 다른 특검들을 민주당에서 추진할지도 지켜보기로 하고 이 친명계 박찬대 원내대표를 민주당이 경선 없이 선출한 데 이어서 당내 시선은 이재명 대표의 8월 대표 연임 여부에 쏠리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최근 주변 의원들에게 자신의 당대표직 연임에 대해 직접 의견을 물어본 걸로 전해지는데 관련 목소리 듣고 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저한테 한번 그러시길래 연임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뭐 아주 진지하게 얘기한 건 아닌데 예. 좀 가볍지만 아주 그렇다고 뭐 농담은 아니었고요. 다른 후임 원내대표 당대표가 와도 잘 되면 그 사람 덕이지만 잘못되면 다 이재명 전 대표 탓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이제 최대 주주죠. 주식회사로 비교하면. 최대 주주가 뒤에서 배우에서. 자기 마음대로 배우에서 하다가 실패했다. 이게 다 이재명 탓이다. 그랬더니 그거는 약간 그렇듯하네요. 이렇게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연임과 관련은 좀 가볍지만 그렇다고 뭐 농담은 아니었던 대화가 오갔다. 홍익표 전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한 건데 네. 이 대표의 연임설, 연임론 지금 뭐 당 안팎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네, 기정사실로 굳어져 가는 분위기 굳어져 가고 있다. 이 같기도 하고요. 또 당대표 원내대표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제 이재명 대표 체계에서도 공천 과정에서 쓴소리를 또 아끼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중을 한번 물어보고 참고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지금 2년의 당대표직을 수행하게 되는 것인데 이제 전당대회가 치러지면요. 그 사이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만약에 2선으로 물러나 있더라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림자가 상당히 강하고 그립감이 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패배의 책임은 만약에 패배한다면요.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으면 내가 전면에서 진두지휘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총선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어떤 지도체계에 대해서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승인을 받은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고 또 하나는 또 대항마들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의 기류는 좀 굳어져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약 2년 3개월 만에 이 대표와 함께 공개 행보를 보여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법카 유용 의혹으로 한동안 공개 활동을 자제해왔었거든요. 지금 자행 중인 김건희 여사를 의식해서 또 나온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분석이 충분히 가능하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 김혜경 씨가 이 2년 만에 부부 동반 처음으로 이제 공개 활동에 나섰는데 네네. 2년 사이에 변한 게 뭐가 있느냐? 딱 총선 결과입니다. 그렇죠. 아. 총선 결과 하나로 변했어요. 그래서 총선 이후에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조국 대표도 마치 이 총선 민심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면제부를 받은 것처럼 사법적 면제부를 받은 것처럼 이렇게 행동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김혜경 씨도 얼마 전에 그 재판을 계속 지금 받고 있잖아요.
재판받고 있고 어떤 때는 이재명 대표와 같이 같은 날 또 한 사람은 수원지법, 한 사람은 서울중앙지법 이렇게 가는 일도 있었는데 이렇게 공개 활동을 제기한다는 것은 총선 민심이 마치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예. 그렇게 저 비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비칠 뿐만 아니고 저렇게 공개적으로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법원에 또 어떤 그 압박을 하는 그런 그 상황도 좀 예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본인은 뭐 지금 공개 활동 못할 건 없죠. 예. 못할 건 없지만 총선 이후에 저렇게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마치 면제 사법적 면제부를 받은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저는 봅니다. 윤 대통령이 정상간 뭐 일정, 뭐 순방도 갈 수 있고요. 김건희 여사의 공개 행보 시점이나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번에 기자회견 할 때도 예. 그 문제를 충분히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충분히 이야기해야 된다고 하고 저는 하나 아쉬운 것이 예. 특별감찰관제와 제2부속실 총선 전에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이라도 뭐 민정수석 부활하는 김에 어차피 대통령실 직제 개편을 해야 돼요. 직제 개편을 하면서 이번에 그 총선 이번에 기자회견 할 때 그 특별감찰관 빨리 예. 추천해 달라고 국회 요구를 하고 제2부속실 또 하면서.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본격적인 활동 어차피 앞으로 또 저 해외 출장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는 저번에 한번 또 취소를 한 적도 있죠. 국빈 방문을.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처음으로 정상으로 되돌리는 원점에서 출발하는 그런 기자회견이 되면은 김건희 여사 활동도 뭐 본격적으로 재개될 걸로 봅니다. 취임 2주년 기자회견 곧 할 텐데 실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치권 쟁점은 여기까지 짚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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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오늘 비가 계속해서 내리며 빗길 교통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이 순찰차가 차량 두 대를 잇따라 들이받았고 새벽 시간엔 중앙분리대를 받은 승용차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신유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제 스포츠카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갔습니다. 전조등을 비롯해 차량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졌고 바퀴까지 틀어졌습니다. 그 뒤로 순찰차 한 대가 SUV 차량을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서울 영등포역 앞에서 현장 출동 중이던 순찰차가 차량 두 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순찰차가 2차로에서 1차로인 버스 전용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버스 전용 차로를 달리던 스포츠카와 부딪혔고 사고 충격에 2차로를 달리던 SUV 차량을 또다시 들이받았습니다. 갑자기 팍 폭폭 하더니 그냥 제 차는 내 뒤에 그냥 꽂혀있고 제 차는 바로 뒤로 날아가고 승용차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고 구급대원들이 쓰러진 운전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서울 원효대교 북단 강병북로 진입로에서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5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경기도 안산우체국 인근에서도 7중 추돌 사고가 나 10명이 부상을 입는 등 주말 빗길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계속해서 의정 갈등을 비롯해 사건 사고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장윤미 변호사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고요. 권상희 시사평론가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한 지 지금 3달 정도가 지났는데 여러 병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희의료원의 경우에는 경영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경희의료원 원장이 지난달 30일이죠. 교직원 전체에게 메일을 보냈는데 이 메일 내용을 보면 의료 사태 뒤에 매일 억 단위 규모로 지금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의료원 존폐 가능성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시뮬레이션 결과 현재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질 경우 6월부터 급여가 중단된다든지 또 희망퇴직을 고려할 정도로 절체절명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서 교직원들에게 경각심을 갖자는 차원에서 보낸 메일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기는 했는데 경희의료원 이미 지난 3월부터 비상경영체제로 전환된 상태고요. 지금 전공의 이 공백 사태 예상보다 상당히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의료진들 사이에서는 사실 이번 달 5월 넘기기도 힘들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이 의료원은 이미 직원들을 상대로 무급휴가 또 보직수당과 교원 성과
의료과 그 반납 이런 걸 또 시행을 이미 맞습니다. 하고 있었다고 해요. 지금 대형 병원의 위기 상황을 단면으로 보여준다고 할 텐데요. 네. 짚어주신 대로 당장 다음 달부터는 급여 지급을 중단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다라고 언급하고 있고요. 지금 무급휴가, 보직수당, 성과급 반납해서 아낀 비용이 13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이런 긴축 재정에도 불구하고 올해까지 이런 어떤 재정 악화가 계속된다면 천억 원가량이 이제 재정상 부족하다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경희의료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상급 종합병원들의 경영난 역시 심각합니다. 이른바 빅5로 불리는 병원들 지난 3월부터 비상경영에 돌입을 했잖아요. 사실 빅5 병원들 이전 같으면 그러니까 전공의 공백 사태 이전으로 상황을 돌려보면 예. 사실 진료 한번 받기 위해서 몇 달을 기다리는 일도 비일비재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현재 같은 경우 환자가 급감해서 적자가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전공의가 떠나기 전인 2월 첫 주 하루 평균 3만 3천여 명의 상급 종합병원 입원 환자가 4월 넷째 주 들어서면서 2만 3천여 명으로 약 3분의 1이 줄었고요.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지난 3월 말 기존 500억 원 규모의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2배가량 늘렸습니다. 그리고 아산병원 같은 경우는 의사들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도 했는데요. 지금 정부는 비상진료체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는 있지만 의정 갈등 언제 해결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형병원 경영 위기에 대한 걱정들, 환자들의 불안감도 같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와중에 홍준표 대구시장과 임현택 대한의협회 회장이 의대 증원을 두고 지금 굉장히 좀 격하게 설전을 벌이는 그렇죠. 것 같아요. 홍준표 시장이 포문을 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SNS에 의사들은 개인도 투사도 아니다, 공인 아니겠느냐. 그런데 네.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그냥 잊은 것이냐, 자중해야 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어요. 예. 그러자 임현택 회장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홍준표 시장을 사실상 직격했습니다. 본인의 자서전에서 성흥분제를 사용해서 성범죄에 가담했다라고 쓴 사람인데 히포크라테스 선서 운운하는 게 과연 맞느냐라고 사실상 이제 메시지에 대한 공격을 넘어서서 메신저에 대한 공격으로까지 나아가면서 이 부분이 또 크게 한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임회정의 인신 공격성 발언에 홍 시장은 또 이 고소를 해서 의사를 더 이상 못하게 해버릴까 또 한번 응수를 했는데 의정 갈등이 해결될 기미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원색적 설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런 평가가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임현태 의협회장의 발언 부적절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고소해서 의사 더 이상 못하게 해버릴까 보다 이 역시 이 홍준표 대구시장의 발언도 적절치 못한 건 사실인데요. 네. 사실 정치인의 역할이 어떤 겁니까? 갈등을 조정하는 게 정치인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홍준표 대구시장의 발언은 갈등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갈등을 부추기는 발언이라고 네.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발언들이 지금 병원을 제때 가지 못하고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 더욱더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 홍 시장이 좀 기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 사안 빠른 시일 안에 해결이 되기를 다시 한번 바라고 계속해서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지난 4일 로또 복권 추첨에서 1등 당첨 번호로 11번과 함께 13, 14, 15, 16이 잇따라 나와 지금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6개 번호를 모두 맞춘 1등 당첨자가 또 19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조작 의혹까지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년 번호가 나오는 것도 예. 상당히 이례적인데 그렇죠. 거기에 당첨자가 20명에 육박하는 19명이니까 이거 뭔가 사전에 조작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1등 중에는 자동 선택을 한 16명이 있었고요. 수동 선택은 3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일단 복권을 수동으로 구매한 사람들과 관련해서는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네네. 일단 이런 식이라면 1, 2, 3, 4, 5, 6도 나오는 거 아니냐. 이건 좀 믿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제 공정성과 어떤 그런 부분을 제대로 이거 기능을 이제 관리는 하고 있느냐라는 의구심을 갖는 목소리가 인터넷상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변호사님 말씀처럼 4개씩이나 연속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는 좀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근데 전문가들은 또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축을 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4개가 연달아 나온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예. 그래요. 2005년 10월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2006년 12월, 2008년 7월, 2015년 6월, 2017년 12월 4개가 연속으로
연속되는 네, 번호들이 꽤 나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기재부 복권위원회가 지난해 7월이죠. 서울대 통계연구소의 연구 영역 결과를 공개했는데 로또 복권 시스템 자체가 이 어떤 당첨번호 조작이 전혀 불가능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무작위 추첨을 해서 뽑게 되잖아요. 예. 그런 만큼 당첨자가 다수 나오는 일도 충분히 있다라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중요한 건 남아공에서 2020년에 5, 6, 7, 8, 9, 10 이렇게 6개의 번호가 동시에 나왔던 적도 있었습니다. 무작위 추첨이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된다 이런 설명입니다. 네. 다음 내용 이어서 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가 학생들에게 부실 급식을 제공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사진을 함께 보시면요. 이 식판에 쌀밥과 국 그리고 반찬은 한 가지만 담겨 있는 모습이 네. 눈에 들어오네요. 식판이 저렇게 비어 있는데 과연 아이들이 저렇게 급식을 먹고 공부를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예. 지난달 26일이었는데요. 서초구에 있는 A중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가 맘카페에 저 사진을 올려놓으면서 급식 논란이 불거지게 된 겁니다. 식판에 밥과 국 이렇게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유산균 음료 정도가 있는 것으로 지금 보였는데요. 이렇게 식판이 텅텅 비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화가 났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학부모는 언제까지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냐 이렇게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는데 이 내용을 본다면 저 사진이 찍혔던 전날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런 상황이 어느 정도 계속해서 이어졌던 걸로 보이는데 A중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는 식단표를 보면 이날 학생들에게 제공됐어야 될 음식이 찹쌀밥, 두부김치찌개, 순대 야채볶음, 포기김치 그리고 유산균 음료였다고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식단표와 제공된 급식의 내용이 굉장히 차이가 났다라는 겁니다. 이 사진을 본 다른 학부모들도 이 해당 학교를 향해서 네. 좀 비난을 쏟아냈는데 국민신문고에 또 민원을 넣었다고 해요. 일부 학부모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고 하고요. 이제 네티즌들 반응은 이렇습니다. 교도소 밥도 이거보단 잘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네. 이 정도면 반찬을 아이에게 따로 좀 싸줘야 될 정도다. 차라리 민간업체에 맡기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반응들이 이어졌는데 또 실제로 이 중학교에 아이를 보낸다고 하는 한 학부모가 올린 글을 보면 실제로 이렇게 나온 게 맞느냐라고 학생한테 확인을 해봤더니 그렇다라고 했고요. 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다른 것을 사 먹으려고 해도 학교에서는 좀 막고 있다라고 해서 분통을 터뜨리는 그런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도 사정이 좀 있었나 봅니다. 이 해당 중학교의 조리원이 부족해 급식이 상대적으로 부실한 것이었다. 이런 주장도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조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급식이 이렇게 부실했을 수밖에 없었을 거다라는 주장이 제기된 건데요. 실제로 알아봤더니 이 학교 조리원이 단 두 명뿐이었다고 합니다. 예. 문제인 건 조리원 두 명이 감당을 해야 될 학생 수입니다. 천여 명이 넘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 조리원들의 이 어떤 노동 강도가 얼마나 높았을지 뭐 예상 가능한 부분이지 않나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간과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계속해서 이어졌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결국 해당 중학교는 이 같은 문제를 좀 인지를 하고 반찬 가제 수를 세 찬에서 또 다시 네 찬으로 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조리원도 또 충원하기로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학부모들의 민원을 서초구청장이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학교 측을 통해서 급식의 질 개선을 문의했다고 합니다. 이번 달부터 반찬 가제 수가 말씀하셨다시피 세 가지에서 네 가지로 늘어나게 됐고요. 그리고 현재 조리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조리원 충원을 위해서 채용 공고가 나온 상황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예계 소식 보겠습니다. 배우 이정재 씨가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이 스타워즈 시리즈의 주연으로 캐스팅돼 화제입니다. 작품 공개를 한 달 앞두고 메인 포스터와 예고편이 공개가 됐어요. 네, 제가 포스터도 받고 예고편도 받고 인터뷰 내용도 보고 왔거든요. 예. 그런데 작품에 대한 기대감이 이 내용들만 봐도 조금 올라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정재 씨가 스타워즈 촬영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라고 목소리를 냈는데요. 처음에 이정재 씨가 스타워즈 시리즈 캐스팅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주인공이 아니라 조금 작은 배역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거예요. 그런데 주연 맞습니다. 에콜라이트 이번 시리즈 스타워즈 에피소드 첫 번째 에피소드죠. 보이지 않는 위험 100년 전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이 시리즈에서 이정재 씨가 맡은 캐릭터 제다이 마스터 솔입니다. 책임감이 강하고 무술 실력이 상당히 뛰어난 캐릭터입니다. 뭐 예고편만 봐도 이정재 씨 장발머리에 이 망토를 걸친 모습이 굉장히 이채로운데 예. 또 무술 실력 저렇게 연습을 열심히 한 모습도 공개가 되고 있어요. 사실 이정재 씨 하면
검으로 무술 하는 것 이전에 영화나 다른 작품들에서 보여줬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작품에서는 검을 능가하는 광선검을 다뤄야 합니다. 차원이 조금 달랐다는 취지의 목소리를 냈는데 아마도 조금 더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지금 스타워즈 에콜라이트 4달 5일 한 OTT를 통해서 전 세계에 개봉됩니다. 네, 공개된 예고편과 함께 이정재 씨의 소감도 함께 듣고 오시죠. She was my student. I trained her. Let me be the one to bring her in. 스타워즈를 촬영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믿겨지지가 않고요. 제가 어렸을 때 스타워즈를 극장에서 처음 봤을 때 그 충격을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요. 저도 한국에서 이 검으로 그 무술하는 장면들이 꽤 있었어가지고 연습을 많이 했지만은 그래도 라이트세이버는 좀 더 다르더라고요. 뭐 호흡을 맞춘 감독, 배우들도 이정재 씨가 뛰어난 배우라고 극찬을 했고 이정재 씨가 올해 영향력 있는 아시아 백인 가운데 또 한 명으로 선정이 됐어요. 맞습니다. 올해 미국 골드하우스가 발표한 가장 영향력 있는 아시아 백인에 선정이 됐는데요. 이 선정 업체는 비영리 단체 골드하우스에서 아시아의 영향력을 있는 뭐 연예인들 그런 뭐 경영인들을 선별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이정재 배우 이외에도요 배우 유태호 씨 그리고 손흥민 선수 그리고 그룹 스트레이키즈 방탄소년단 정국 그리고 하이브의 대표 방시혁 의장 등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아 백인에까지 선정됐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장윤미 변호사, 권성희 시사평론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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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며 길게는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우선 오늘 하루 예상되는 강수량 보시면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5mm 안팎, 경북 북부 내륙과 전북, 경남 서부 내륙에 5mm 미만으로 내리는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흐리겠고요. 현재 울릉도와 독도, 울산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서울은 다소 서늘하게도 느껴지는데요. 서울의 낮 최고 기온 15도로 평년의 7도가량 밑돌겠고요. 대구와 울산 24도로 평년 수준과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 해안에 강한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겠습니다. 가급적 해안가 접근은 피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모레 오후에 중부지방부터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TV 조선 뉴스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